자, 시청자분들, 이번에 말썸 1서버 우천이 형이랑 같이 하는 거 어때요? 오? 우천이? 예. 우천이 형이 진짜 재능이 엄청난 형인데 발탁이 안 되는 상황이야. 누가 끌어줄 수만 있으면은 진짜 괜찮을 것 같은데. 우천이 요즘에 좀 방황 많이 했지? 아, 우천이 형. 문제야. 리니지 할 생각 있으십니까? 리니지 할 생각 있지? 근데 죄송한데 영웅이랑 좀 같이 게임하기 좀 버겁네요. 설계 치는 건 아닙니다. 지훈이 형도 드슬인데 3드슬로 가고 싶은데 3트리오로 가능하시겠습니까? 그 정도의 각오로 당장에 뽑으라는 거 아니에요. 문제야. 예. 형 실렸다고 돈이. 얼마 정도 실리셨는데요? 한 3개? 3억. 3개면 충분한데? 지훈이 형 같은 뭐 2천만원 원트로 뭐 드슬 뽑으려고 하잖아. 형은 장판 채우고 갈 거야. 혹시 지금 어디시죠? 형은 지금 이제 집이야. 예. 아, 지금 차 안 막히는데 지금 오실 수 있나요? 아, 가면 가지. 아, 알겠습니다. 주소 찍을게요. 아. 네. 거지 컨셉은 언제까지 하실 건가요? 라고 하시는데 저희 거지 컨셉 아닙니다. 거지가 아니라 깡패인데. 네. 지금 여러분들 게임 오픈한 지가 지금 열흘도 안 됐는데 지금 둘이 합쳐가지고 여러분들 7천만 원 넘게 썼어요. 이게 어떻게 거지예요? 최대한 많이 쓰고 있는 겁니다. 시청자분들 눈높이가 지금 너무 올라갔어요. 근데 돈 쓸 이유가 자꾸 생기네. 찌질이 모질이 쥐새끼 윈다우드 4서버 각새끼 찌질하게 남한테 고개 쳐 숙여가면서 가랑이 쳐 기어가는 새끼 비겁한 새끼 앞잡이 새끼 얍삽한 새끼 그런 새끼 제일 싫어합니다. 윈다우드 4서버 이 새끼 갖다 고개 팍 숙여갖고 물파 꿀칠라니까 난 잘못 건드렸다 이런 거 여러분들 저 못 참아요. 분노 조절 장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면 잘 모르겠는데 비겁한 놈 보잖아요? 못 참습니다. 돈 쓸 이유가 자꾸 생기네. 윈다우드 4 서버 너 진짜 농담 아니라 여기 거 캐릭 정리하고 윈다우드 4 서버 본토 찍어갖고 니네 갖고 싹 갖다 진짜 쓸어버릴 수도 있다. 빗자루 맨키노에 여러분들이 좀 착각하시는 게 있는데 왜 자꾸 우리가 안 된다고 생각하시죠? 쌍전설이 장난입니까?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여러분들. 공지합니다. 윈다우드 4 서버, 네, 월드 통제 들어갑니다. 가자! 야, 알티야, 심심할 때 형 거 한번, 캐릭 한번 접속 한번 해갖고, 전설 각성만 한번 해주면 안 되냐, 동생아? 사랑하는 동생? 형 많이 힘들어가지고 요즘 수입도 좀 없고, 뭐 전설은 뽑아달라고는 말 못하지만은, 우리 사랑하는 동생이, 형은 전설 각성만 해도 진짜 게임 너무 재밌게 할 것 같은데, 우리 동생이 또, 각성까지만 좀, 좀 20만 다 해도 여러분 솔직히 충전하는 것 같아, 지금 버거운 상황인데. 각성? 그냥 이거 희귀 몇 개 넣어가지고 하면 돼. 아, 희귀 몇 개 넣은 다음에 하면은 저기 16%인가? 전설 각성이 16%인가요? 형이 각성하면은 공속 10%랑 이속 5% 힘이 금령 2올르거든. 진짜 거의 신화급이야. 신화랑 크게 다를 바가 없어. 이것만 하면 거의 지존이라고 보면 돼. 어? 왜? 형 알트가 10은 각성해준다는데? 와, 내 것도 뺐습니다. 멋이 것도 멋입니다. 잠깐만, 택시 얼마지? 10만원? 뭐야, 우천이 형 택시비가 없대? 문제, 저 10만원 형 10만원이 없어요? 나 법이 카드라서 쓸 수가 없어가지고 아, 저 일단 알겠어요. 아, 지금 빡쳐 간다, 이거는. 아, 이거 걔가 아니죠? 아니지, 우천아, 이거. 아, 형 일단 알겠어요, 형 계좌 보내주세요. 보낼게. 네. 고맙다. 형, 근데 아까 뭐 실렸다면서요? 마음이 실렸지, 마음이. 돈은 안 실렸어, 솔직하게. 어차피 게임 하면 또 빌려야 돼. 아, 네, 알겠습니다. 이거 찐인가, 이거? 아, 제가 지훈 형까지는 어떻게 하겠는데 우천 형까지는 제가 좀 힘든 상황인데 저도 지금 빚이 많아가지고 제가 제일 많은데, 지금. 진짜 지금 내 거짓말 아닌데 빚이 없는 거. 아, 근데 이게 형 뭐야? 내 방송 원량이 진짜인가 봐. 근데 중요한 건 형이 10만 원이 없잖아. 내가 없는데. 아니 씨발 어떻게 나이가 40대 돼갖고 돈 10만 원이 없어갖고 씨발 나온 거 이거 너무 심하잖아. 잠깐만요. 나 지금 3만 아 진짜 씨 3만 6천 원이 아니 뭐야 이거. 아, 나 장난이지 않는데 진짜 없네. 윈다 월드에게 말 전합니다. 나 아툰 나 더설 두 명의 깡통 입장합니다. 잠시만 물 밖으로 고개 숙여. 고개 들지 마. 고개 숙여. 일단 추노 당할 수도 있으니까 애들이 몇 명이서 우리를 추노할 수 있는지 일단 1층을 가갖고 전투력 파악을 좀 해보자고. 길터라 ㅅ들아 길터. 아, 앞에 가로막지 마. 스치면 죽는다. 고개 숙여. 준비돼 있어. 고개 숙여. 형 뒤에 여린 여린. 형 풀도핑 뒤부터 네. 다메니부터 뭐해 형 뭐해 형 디슬이야. 아니 뭐해. 아 씨발. 어.
아우 씨발! 영웅 투명한 자, 윈다 가님, 도구 형한테 아이템 바치려고 과금하십니까? 님 꼬봉이에요? 에? 아 나와보세요. 어씨. 형 들어가봐. 다 존나 패버리게. 아 얘는 연변뜨기잖아. 동대리역 1회 5분 전입니다. 가 씨발 쳐. 잠깐만. 카메라도 치고 가. 그냥 쳐. 힘주잖아. 입구 5번 장입니다. 씨발 레벨이 너무 낮나 이거? 뭐야 잠깐만 형 윈다사의 씨발 뮌법사네. 아 뮌받고 왔네 어쩐지. 야 안경잡이 존나 비열하다. 과금러 서버에는 뮌 갖다 존나 쳐놓고 있네. 일섭 도나 쓴다고 뮌도 안 나오고 말이 안 되는데 똑같이 잡는데 보스. 야 알티야 지금 혹시 각성 좀 가능하니? 아 저 공속이 좀 딸려가지고. 나 아툰. 나 말섬 일섭의 메인. 나 이문주 고롱기린 남자. 오늘 각성 가겠습니다. 내 몸과 혼혈일체가 된 나의 캐릭터 RT의 지원으로서 뚝! 야! 와! 오랜만에 살짝 한번 잡, 잡으면서 어? 헐. 자 우천이 형 한번 건담처럼 보도록 하겠습니다. 헐 헐야 살아있네. 아 살아있네 우천이 형. 지금 우리가 많이 밀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지금 5만원 타고 나가면 그냥 원래 먹잇감이야. 그래서 내가 준비 돈을 좀 준비했거든. 아 형 장난하지 말고 진짜. 아니, 왜냐면은 진짜? 택시비 10만원까지 지금 뺏어간 상황인데 지금 형 옷이 어때요 우리가? 건달 건달은 영웅으로는 인사가 안 돼. 형은 영웅으로 할 거면 비비크림 그냥 세아랑 똑같이 가. 얼굴에 화장 칠해. 신화 생각하고 있어. 아니요 잠시만요 일단 통장 잔고 잠깐 먼저 확인 좀 하고 베이킹 좀 잔고 확인부터 저 확인 들어갑니다. 있잖아 여기서 몰아치다 너 소고가지 날아. 일단은 10만 입고 받았어. 70만원 있는데 저기 74만 7천원 여보세요? 어 형인데 형 그 뭐야 내일 줄 테니까 200만원만 빌려주라. 형이 줄게. 아니 형 저번에 빌려간 1000만원 언제 주는 거예요? 잠깐만 야 잘못 봤다 잠깐만. 잠시만요 목소리가 찐감정이 방금 나 야 이거 잘못하면 아 잠시만요. 야 뭔지야 잘 불었어. 잠깐만 택시비 날린 것 같던데. 어 알티야 접속해야지. 알티야 고맙다. 잠깐만 신화를 가진 못하지만 네 신화에 가까운 길 나 아툰 나 이문주 각성 가겠습니다. 아 채팅창에 알트업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 이거 알트한테 도움만 받고 도움은 못 주고 우천이 형 일단은 캐릭 천천히 모시죠. 어? 아 우리 RT표 에 20만 다이아 그것도 깡충. 시청자분들의 시간이 아깝다라고 생각한 나머지 예 급해서 예. 자 깡충으로 멋있다 멋있어. 잠시만요 여기 일단 그림자 신전에 돌려놓고 RT야 고맙다. 자 일단은 그 우리 우천이 형 이번에 여러분들 할지 안 할지는 아직 좀 미정이긴 한데 저는 솔직히 이렇게 생각해요. 우천이 형이 말도 잘하고 오디오도 안 비고 체력도 좋고 근면성실한 거는 좀 잘 모르겠지만 허당기가 좀 있어. 예, 네, 약간 1박 2일로 따지면은 약간 김종민의 역할이 된다는 그런 캐릭터예요. 허당기가 좀 있기 때문에 그래갖고 어울리기가 굉장히 또 좋은 캐릭터인데 발탁이 좀 많이 안 됐어요. 이때가 스토리가 좀 너무 안 좋았고 어? 네, 우리 같은 경우는 돈을 많이 안 쓰고도 최대한의 컨텐츠를 또 제공을 또 함으로써 네? 우리가 서로 간에 또 끌어주는 일이 있어야 되거든.
네, 왜 이게 5야? 네? 6은 돼야 되는 거 아니야? 아, 그럼 맞죠. 네, 항상 형, 저는 얘기하잖아요. 최저의 돌을 쓰면서 유저분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게임을 해주고 있다. 그럼. 이거 5 바르자. 이거 아까 날아간 내 해줄게. 아니 뭐 얼마 안 되잖아. 잠시만요. 혹시 죄송한데 오실 때 술 얼마나 드시고 오셨는지. 거주 한 병. 한 병 정도. 네. 네 해줄게. 해. 자 오늘 뭐 오늘따라 좀 지원해 주신 분들이 좀 많다고는 하시는데 우천이 형 일단 제가 잔고 74만 원을 받기 때문에 예 이거는 지르기가 좀 어렵습니다. 형이 이미 지원해 준 걸로 생각하고 마음만 받을게요. 나중에 형 거 다 하고 나서 남 여유가 있을 때 예? 그때 좀 부탁드릴게요. 자 일단은 지금 20만 다이아로는 솔직히 각성이 조금 어렵겠지만은 마일리지 예, 또 있고 예, 그리고 또 실패 보상까지 있기 때문에 일단은 형 이거 각성할 때 첫 번째 용만 넣고 나머지 희귀만 쭉 넣으면 되는 거지. 일단은 그래 하고 희귀 존나게 넣어야 돼. 어? 16% 아니야? 아까 누가 16.5%라 그랬는데. 야 확률이 왜 이렇게 낮아 이거? 형 이거 근데 16.5나 12.4나 뭐. 아니 근데 이거는 형 실패했을 때 한 마리를 돌려주는 게 아니잖아. 거의 드슬도전급이네 이거. 이거 두 마리 쌩 날아가는 건데. 와 이거 진짜 너무 빡센데. 와 언제야? 한 발에 원태에 가잖아. 아 진짜 좋댔다 이거. 나도 원태 했는데 불가능하겠냐? 야 이거 진짜 개빡세. 아 경험치를 환원해 준다고? 경험치가 33%인가 33%인가 될 거야. 그때부터는 희귀를 딱 내면 되나? 영웅 안 넣고? 그게 영웅 하나 넣고 희귀 넣는 거. 영웅 하나 넣고 희귀 넣어야 될걸? 정확히 나 기억이 안 난다. 영웅 하나 넣으면 71% 될 거야. 어차피 해보면 알아. 와 이거 성공하면 공속 10%에 이소고의 희미의 금명이면은 야 쎄야 개바르지 그냥 영웅 한 개 넣고 희귀를 11개 넣어. 형! 나 희귀 귀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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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아줘! 알티야, 형 절지 않고 갈게. 3, 2, 1. 12.4% 형 길 모으지 마. 기가 혼이 다 빠졌어 지금. 알티야 지원 고맙다. 덕분에 이트하고 빵꾸 좀 채웠다. 빵꾸 채웠으니까 뭐 다음에 할 때는 뭐 좀 수월하겠지. 갑니다. 진짜 제발. 형 아까랑 빛이 좀 틀린데? 좀 많이 밝지 않아? 밝다 좀. 진짜 좀 틀리죠 형? 살짝 밝아. 아까랑 진짜 진짜 아까는 틀린데? 약간 없었는데 빛이 좀 많아. 진짜 공지 떴다는데? 씨발. 족가고 씨발.